박근혜, 이석기, 석방, 한명숙, 복권. 허경영의 1월 예언. 임력 2021년 12월 27일 오후 5시 6분. 수정 2021년 12월 27일 오후 5시 12분. 신예연 기자. 유튜브 캡처.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. 허 후보는 지난 1월 유튜브 방송 이봉규TV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한다 면서 자기들 편만 사면할 수 없으니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. 진행자가 국민들이 이석기 사면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허 대표는 물론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다 라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원하는 쪽에서 이 전 의원 사면 한 전 총리 복권을 주장해줘야 한다 면서 자기 겁만 먹겠다 이게 통하지 않거든 이라고 말했다. 그는 이것이 정치다 라며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이석기, 한명숙, 박근혜, 이명박 이건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. 유튜브 캡처. 문 대통령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 전 총리의 복권,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발표하면서 생각에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하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.